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이야기. 오늘 요 코골이 남편 불면증 아내에 대한 책한 권을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잠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뭐 낮에 굉장히 뭐 어지럽거나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듯이 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리적 현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그래서 수면은 모든 건강의 기본이자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수면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수면증 최신 치료에 대한 다각적인 지견을 전달하며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잠을 보다 깊이 푹잘 자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정보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 중간에 보면 과학적인 데이터도 나와 있고, 잠에 대한 굉장히 알찬 정보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수면 패턴을 발견하고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예를 들어서 낮에 햇빛을 쬐며 숲을 걸으며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 외에 숙면에 좋은 음식, 잠을 잘 자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또 피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수면 기술을 제시하며 독자 여러분들에게 수면의 세계를 안내한다.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잠에 대한 모든 좋은 정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요거에 대한 뭐 남편, 코골이 남편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추천해 봅니다.